3세트 이우경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세트까지 뱅크샷이 3개, 2개, 모두 이제 5개를 성공한 이우경 선수. 반면에 이민혜 선수가 이 뱅크샷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2번, 5번, 9번 초구 배치. 1세트에는 성공하지 못했었던 이우경. 네, 회전력을 좀 잘 살려줘야 됩니다. 오, 오히려 짧게 갔어요. 바로 공격하네요. 네.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가는 것보다 짧게 가지는 게 짧게 치는 거와 길게 치는 거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치면 짧게 치는 게 확률은 훨씬 좋습니다. 물론 길게 치는 게 확률이 좋은 상황에서 길게 치는 게 좋은 거죠. 네, 비슷하다면 예. 빨리 네. 맞추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딴 거 생각할 게 없잖아요. 키스가 예. 날까 봐 위험한 요소들이 생각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싹 제거하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짧아지나요? 조금 짧아졌어요. 네. 살짝 빗나가는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우경 선수가 약간의 몸을 쓸 정도로 상당히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1, 2세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우경 선수의 얼굴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민혜 선수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3세트죠? 그렇죠. 더블 쿠션 다가갑니다. 아, 멋지게 성공합니다. 성공. 너무 잘 친 이후에 다음 배치도 일단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회전량 조절을 잘 해주면 길게 각도를 형성하기가 용이한 상황입니다. 기울기가 좋아요. 스핀볼을 칠 수도 있고요. 길게 늘어뜨려 줬고요. 정확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에서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다음 배치가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좋거든요. 키스가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두꺼웠는데 아, 네. 가로막습니다. 일목 적구 키스를 좀 두껍게 빼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민혜 선수 첫 3세트 공격에서 연속 2득점. 빨간 공의 방해가 컸네요. 자, 그리고 이윤경 선수에게는 공격 찬스가 또 한번 왔죠. 부드럽게 뒤돌리기. 이우경 선수가 딱 이런 배치가 왔을 때 실수가 전혀 없어요. 흔들림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 할 때는 길게 뽑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앞돌리기 짧게 둘 중 하나의 방법인데 뒤돌리기 선택.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좋아요. 차분하게 득점 성공하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네. 아, 이우경 선수가 얼마큼 더 발전할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도 당연히 엄청나게 잘 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인드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우경 선수는 정말 좀 떨리는 느낌보다는 차분한 그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죠? 네. 겉으로는 이제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강할까요? 그건 솔직히 좀 물어봐야겠죠. 네, 차가울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밀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선택이었고요. 연속 2득점을 기록하면서 3점의 이우경 선수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배치 키스 빼기도 좀 쉽지 않고요.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넘어가네요. 뭔가 지원하게 몰아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미래 선수가 1세트와 2세트 모두 잠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경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제 세트 스가 0대 2. 이미래 선수에게는 위기입니다. 이번 공격 득점 없이 들어가네요. 이유경 선수가 D조에서 1위, 차유람, 김민아, 그리고 김예은 선수가 있는 D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일단은 뭐 실력으로는 검증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1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인드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강함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도 상당히 섬세한, 아예 길게 가는 옆돌리기로. 이민혜 선수의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옆돌리기 각도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또 이제 뒤졸려 치기가 좀 좋게 섰습니다. 아, 짧게 힘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빗나가는 이우경 선수의 뒤돌리기. 잠잠하다가도 폭발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경 선수가 뭐 1, 2세트에서도 보여줬듯이 한번 터지면 상당히 무서운 선수군요. 그렇죠. 손목을 이렇게 잡는 거를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 손목이 좀 아픈가요? 유경 선수. 뱅크샷. 지금 좀 커브가 나면서 진행을 했어요, 공이. 오늘 뱅크샷이 안 터지네요. 자, 이제 파이브아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3뱅크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맥시멈을 이용해서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이 출발을 할 때 살짝 커브가 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눈에 딱 보일 정도였거든요. 각도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집중해야 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이유경 선수는 타임아웃. 단순하게 회전력을 줄여놓는 것만으로 각도를 만들기에 조금 각이 좋지 않아요. 선택을 3뱅크로 바꿨는데 이런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뱅크샷. 이거 보세요. 적주.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6개째의 뱅크샷. 유경 선수의 뱅크샷이 그동안 33%의 비율이었었는데 오늘은 뭐 시도도 많고 적중도도 높습니다. 아, 특히 정말 중요할 때 나오는군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멋지게 득점이 됐고. 득점 된 다음에 이것도 뱅크샷이에요. 원뱅크입니다. 일단 키스는 없어요. 시원하게 달려가봤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공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야, 이런 거를 어떻게 뱅크샷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배치에서 내가 뭔가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이 배치 충분히 괜찮거든요. 물론 빠질 때도 많고 일목적구하고 공간도 넓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우경 선수는 또 최선의 선택을 또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려치기 내공의 각도를 좀 형성시켜줘야 돼요. 뒤돌리기 샷 안하게 길게 쳤고요. 확실히 공 하나하나의 플레이의 섬세함은 정말 이밀에서도 좋은데 지금 연결타가 좀 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막혀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이밀의 선수입니다. 지금도 이목적구의 진행이 일목적구의 진행이 조금 신경 쓰이는 상황이에요. 아, 잘 패했습니다. 득점 성공. 확실히 잘 칩니다. 컨트롤 잘 해줘야 되는 공이었거든요. 자, 빨간 공이 계속 옆에서 달려오면서 방해를 했습니다만 잘 피하고 성공하는 이밀의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는 저 조금의 기울기 차이로 쉬운 공이 될 수도 그리고 되게 어려운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 돌리기 정확하네요. 이 공도 포지션을 또 만들어내고요. 석점 추가하면서 5대5 동점. 진짜 이런 섬세한 플레이는 정말 일품입니다. 멋진 공격으로 다음 공격까지. 자,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포지션을 한 번 더 노려볼 것 같은데요. 얇은 두께 옆돌리기. 이런 공들을 보면 전혀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 선수가 컨디션이 나쁘거나 떨려갖고 뭐 공을 못 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본인이 원한 포지션대로 두께도 과감하게 얇은 두께에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포지션 플레이도 잘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한 번에서 좀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이미래 선수였고 반면에 또 이유경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죠. 아, 지금 저 초이스가 어려운데 네, 이 공을 맞춰냅니다. 빠른 속도로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오늘 3뱅크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나요? 지금 이 배치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이 공을 잘 맞춰냅니다. 돌리기 일목적 컨트롤과 함께 내공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자, 일목적 컨트롤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공을 길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내공이 길어지지 않게 한다는 건 그만큼 공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고 끌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일목적의 두께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단쿠션에 먼저 맞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저거보다 좀 얇은 두께에서 이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집중하고 있는 이밀의 선수입니다. 지금 공은 이제 두껍게 쳐서 키스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7대5. 야, 미스큐가 나오네요. 키미스가 나옵니다. 오늘 첫 미스큐가 나오네요. 비켜치기 회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오히려 당점 낮추고 맥시멈 플레이 가나요?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얇은 두께가 맞게 됐어요. 다음 배치를 원뱅크 노리는 거죠? 비켜치기로 갔네요. 특정. 거의 회전력을 주지 않고
살짝의 타격만으로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회전이 너무 빠져 있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유경 선수 이런 비껴치기로도 상당히 좋고요. 점수를 한 점 차 추격하고 있는 이우경. 앞돌린 길게. 조금 각도가 좀 많이 꺾여져 버렸죠. 유경 선수는 첫 월드 챔피언십,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강전에서도 현재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우경. 아, 유경 선수 상당히 강단 있게 잘 쫓아오고 잘 치고 있습니다. 세트는 당연히 또 앞서 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번 세트 꼭 승리를 거두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타임아웃. 자, 이미래 선수 배치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처럼 3뱅크가 맞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공을 먼저 맞춰서는 지금 각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3뱅크를 노려볼 만도 한데, 자, 지금 공을 먼저 맞추고, 아,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간다는 게, 네, 부담이 있었네요. 서로 한 번씩 미스큐가 나왔습니다. 이민혜 선수는 오늘 뱅크샷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 뱅크샷을 잘 시도하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뱅크샷의 확률이 좀 본인 스스로에게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지금은 공을 먼저 맞추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투뱅크 갑니다. 투뱅크 샷. 아, 들어갔어요. 오, 오늘 뱅크 샷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네. 8대 7 앞서가는 이우경. 투뱅크 샷. 아, 거의 뭐 빠져나갈 위험도 있었습니다만 네. 살짝 스치고 지나가네요. 그리고 옆돌리기냐 비껴치기냐 해서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 얇은 두께에서 비껴치기. 이 키스가 빠지면서 예, 들어갑니다. 먼저 갑니다. 후점. 이유경 선수가 비껴치기에서도 힘을 내는군요. 비껴치기를 아까 전에 두껍게 내공 각도 기울기 큰 상황도 잘 치고요. 지금껏 키스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키스도 잘 빼놓고 내공 먼저 보내는 얇은 두께도 잘 칩니다. 그러니까 비껴치기나 더블 쿠션류를 워낙 잘 치고 뱅크샷도 워낙 자신감이 높고 확률도 야, 좋아요. 또 뱅크샷이에요. 네. 오늘 1, 2세트 모두 뱅크샷 마무리였었는데요. 아... 짧았네요. 길었어요. 길었나요? 아, 좀 짧았어요. 네. 네. 짧았습니다. 네. 아, 네. 위협적이에요. 아, 정말. 그리고 2점제 경기가 되게 좀 1점제 경기하고 다른 거 중에 제일 큰 게 나머지 2점 남았을 때가 그렇죠. 1점제 경기 1점 남았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아, 좀 길어지지 않고 짧게 들어가는 뱅크샷.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민혜 선수 멋진 선택을 한번 했는데 단장단 뱅크샷이에요. 아, 그 뱅크샷 안 되네요. 지금쯤 이제 이민혜 선수에게 뱅크샷 좀 터져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한 개의 뱅크샷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해요.
두껍게 맞추면서 앞돌리기. 아, 잘 쳤습니다. 성공. 1점. 되면서 매치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네요. 자, 마지막 1점인데요. 10대 7. 1, 2세트 승리한 이우경 선수 매치 포인트. 자, 뒤돌려치기가 살짝 꺾어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자신 있게 엎드립니다.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엎드렸어요. 자신 있게 날아갑니다. 자, 이게 너무 두꺼운 두께임은 아니었는데 돌리기 오느냐? 아, 왔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3대 0 이우경 승리. 16강전에서 이민혜 선수를 꺾고 8강에 올라갑니다. 아, 너무 기쁘네요. 아, 이우경 선수 대단하네요. 네. 3대 0 완승이었어요. 1, 2세트 멋진 경기로 역전의 성공. 또 3세트에서도 이우경 선수가 실수 없이 뭐 큰 실수 없이 차근차근 풀어갔습니다. 네, 뱅크샷에 대한 이해도와 뱅크샷에 대한 확률도 워낙 좋고요. 그리고 이런 배치들의 강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치는 플레이들이 워낙 좋고요.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장장 형태로 진행하는 공 있잖아요. 네네. 네,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하는 공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월드 챔피언십. 이번 시즌에서 이우경 선수의 질주를 과연 누가 막을 소냐? 굉장히 질주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11대 7, 11대 9, 11대 7로 세트스가 3대 0으로 이민혜 선수를 꺾고 8강전에 올라갑니다. 이민혜 선수가 오늘 좀 막혔죠. 이민혜 선수가 못한 건 전혀 없었어요. 잘 쳤어요. 잘 치고 심지어는 아까 하이런이 나올 때 네.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쉽게도 좀 득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SK 렌터카 LPBA 월드 챔피언십 2022 16강전이었습니다. 이우경 선수와 이민혜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이우경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